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이킹 QA로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얼굴을 보이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얼굴에 이제 점을 좀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한몇주 동안에 제가 얼굴이 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PPT로 최대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우리가 웹패킹 수행할 때 그런 받은 웹페이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이렇게 수행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다 수행을 해야 하냐,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이제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게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객에 따라서 또 반응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이제 페널티가 또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고객들하고 상황이 좀안 좋을 수 있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좀안 좋게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아니면은 더 대응을 해보시라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은 이제 고객들하고 좀 이렇게 회의를 할때 많이 이야기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모이킹 실무로 갈때이 상황들 되게 많이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마주치게 될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냐면요. 사실 ISMS 인증, 지금은 이제 ISMS 피임증이라고 하는데, 그 인증에 따라서 이제 모이킹들을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막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빨리 점검을 하고, 이제 또 다른 고객 쪽에 있는 인증을 받고 있는, 예, 그런 고객에 또 투입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들을 굉장히 단기 시간에 이제 들어갔다 투입을 시켜서 또 나오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다고는 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수행을 하는 인력들이 들어갔는데, 딱히 기간들은 딱 5일 정도밖에 안 주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도메인, 한 사이트가 굉장히 커요. 뭐한 예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네이버, 이걸 도메인, 이거를 일주일 만에 점검해라,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 같은 경우나 GS 마켓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죠. 완전 대표적인 우리 국내 웹그 쇼핑몰인데, 이런 것들을 뭐 일주일 만에 점검을 해라,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이것들을 다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웹페이지를 다 봐야 하는가. 특히 이제 경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분들, 이제 신입이나 1년 이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웹페이지를 다 이제 봐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제 선임들이나 아니면 PM들이나 주위 이제 선배들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신입분들이 이런 현상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책임이 없는 위치,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대리급 같은 거 PL급이나 그런 분들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냐? PM들, 그다음에 팀장들, 본부장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책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수주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영업, 이제 기술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거를 일을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판단 잘못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모이킹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요, 앞에 고객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이런 도메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웹페이지 수, 그 다음에 대략적인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들 대략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네이버를 한 이야기를 든다면은, 네이버도 지금 바로 볼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 기능들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여기에 네이버에 관련된 그러한
서비스 전체 보기란 게 있죠. 이 서비스 전체 보기가 보통 웬만큼 사이트에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도메인과 뭐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버그헌팅 프로그램들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헌팅을 할 때도 이 네이버 전체 서비스를 보면서 어디에서 이제 많은 취약점들이 혹시나 나올 수 있을까? 뭐 많이 사용하죠.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라낼 때 버건팅을 할 때도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M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우리는 이 네이버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취한 모의킹을 받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제안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몇 명의 인력들이 며칠 동안에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서로 사전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요것들을 둘러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만 가더라도 요 쇼핑 사이트만 가더라도 엄청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쇼핑들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페이지들이 요런 것들이 기능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각각의 공통 모듈들 그러니까 공통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페이지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취약점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다른 옆에 있는 페이지하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정도로만 봐서 모의킹 할 때도 이 10가지의 모듈이 있으면은 한 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요 취약점들을 점검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멤버스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몇 명에서 며칠 동안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도메인 한 개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근무 5일 정도 이게 네이버는 아닙니다. 네이버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작은 사이트들 뭐 소규모의 중소기업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인데 제 경험상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보다 더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페이지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브도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메인 그 어떤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메인 그 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딱 봤더니 HTML 몇 개만 있지만은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는 페이지들이 많, 뭐 페이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봤더니 그렇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 도메인 한 개 기준으로 우리는 한 최소한 5일 정도, 그 다음 서브 도메인 몇 개 포함해서 2억까지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서브 도메인까지 다 포함을 하니까 한 플러스 5일 정도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팀원들이 요것을 미리 파악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팀원들은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이제 웹패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그 프로젝트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나 영업 기술 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고객들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이곳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만 고생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영상 때문에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안 하겠지만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합니다. 성질이 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그 투입했던 인원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아, 이 페이지는 정말로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라고 했을 때는 PM이나 아니면은 PM 쪽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PM분이 넌 고객하고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넘길 수도 있겠죠. 별로 좋지 않은 분이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은 이 고객들하고 의견들을 이제 말해가지고 업무부 협의에 대해서 하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협의를 봐야겠죠. 아, 이 정도 수행을 할 건데 요거는 솔직히 공통 모듈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 요일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요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동 분석 시스템이나 그런 걸로 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들이 알고 그럴 수 없으면 우리는 중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는요 그냥 이렇게 스캔 도구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디렉토리 검사나 볼 필요한 파일 정도나 에러 처리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잘 넘기면은 땡큐죠. 근데 그게 안 돼요. 통하지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PM이나 영업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입 같은 경우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건 회사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책임이 없는 팀원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쌓이면은 나중에 퇴사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요. 자, 그래서 그래도 기간 내 모두 수행하기를 원해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원해요. 원해가지고, 아, 나는 고객들이 모두 수행해. 그냥 해. 뭐, 기간 내에 무조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다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도 잘, 기간 내에 잘 끝내고 나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린 고민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질적으로는요, 이 모이킹 업무라는 것은 중요한 취약점 중심의 그런 샘플 분석이라고 우선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그다음 모든 파라미터 모든 거에 대해서 점검을 다 수동으로 한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반절 이상입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이트라고도요, 우리가 공통적인 모델, 공통적인 그런 모델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서비스 취약점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모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모이킹 컨설턴트는 자기들만의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 항목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하고는 조금 이제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취약점 중심의 샘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분명히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살려면요. 그 기간 내에 다 끝내고 문제없이 끝내려면요. 그리고 자동 진단을 통한 그런 전수 진단의 근거들을 남겨야 할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서비스 대상으로는 자동 진단을 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진단이라는 것들도 필요한데,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나 스테이지 서버나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쪽 대상으로 해서 근거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분명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분명히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여기서 나온 경과를 중심으로 중요 취약점에 대해서 매뉴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간이라는 것은 또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금 가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고객들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분명히 PM이나 영업 쪽에 대한 그런 책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한테 충분히 이 모이킹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키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풀려서 프로젝트가 잘 끝나야겠죠. 그래야 후속으로 여러분들이 또 프로젝트를 나중에라도 같이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